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여러분. 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듣기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평가 원칙 아시죠? 이제 연필 꺼내시면 안 되고, 제가 읽어주시면, 그걸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너무 어려운 건 하지 않겠고, 간단한 문제, 한, 열몇 문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그냥 시작할게요.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자, 1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웠을 때, 예,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그리고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제 근의 공식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제 d라고 불렀습니다. 판별식 d라고. 그렇다면 짝수 공식에서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D를 이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D를 이용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자, 이야기해 보십시오. 근의 공식에서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짝수 공식에서 판별식을 이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4분의 D가 되겠죠. 4분의 D. 왜 4분의 D인지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야 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2번 너무 쉬워서 지금부터 합시다. 2번. 2차 방정식 풀이에서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이제 공통 부분이 반복되는 녀석이 나올 겁니다. 공통 부분이 반복되는 녀석이 나오면 우린 이 녀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됩니다. 공통 부분이 반복되면 두 글자입니다. 이 녀석을 해줘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을 해결할 때 또는 인수분해를 할때 우리가 이제 공통 부분이 반복되면 이 녀석을 해줍니다. 두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치환입니다. 치환입니다. 자,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말씀드렸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였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놓고 선생님이 스스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주어졌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스스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로.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주어졌을 때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적든 이제 상관없지만 이런 형태만 나오면 다 맞은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 두근의 합이라고 말하셔도 되고 알파 베타 대신 두근의 곱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잘 하셨을 거라고 자, 믿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몇 번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1번, 2번, 자, 3번 했다고 3번 같습니다. 4번입니다.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근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근은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p-q√m이었죠. p-q√m입니다. p-q√m입니다. p-q√m. 이면지에 적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종이 아까워서.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n각형에서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n각형에서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N각형에서 대각선의 총 괴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2분의 N 곱하기 N-3입니다. 2분의 N 곱하기 N-3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자, 6번. 6번. 자, 2차, 우리가 1차 함수에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a는 기울기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는 그래프의 모양,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고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그래프의 모양과 이것도 담당하죠. 자, 2차 함수, y는 2차 함수, y는 2차식.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항 개수 a는 그래프의 모양도 결정하지만 이제 이것도 결정합니다. 한 글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폭입니다. 폭. 폭. 최고차항 개수는 폭과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자, 7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선생님이 대칭 이동을 가리켰습니다.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 자, x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은 식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x축 대칭 이동은 식에 이것 대신 이것을 집어넣고 y축 대칭은 이것 대신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x축 대칭 이동은 이거 대신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y축 대칭 이동은 이거 대신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식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부터 하겠습니다. x축 대칭 이동은 y 대신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답했을 거라고 봅니다. y축 대칭은 x 대신 이걸 대입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x축 대칭 이동은 y 대신 마이너스 y, y축 대칭 이동은 x 대신 마이너스 x. 이렇게 반대로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만 빨리 할게요. 수업 시간이 가까워져가지고. 자, 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선생님이 이제 2차 함수를 가르쳤을 때 y는 ax제곱 플러스 q는 선생님이 위아래 이동이라고 가르쳤었죠. y는 a 괄로 열고 x-p 괄로 닫고의 제곱은 선생님이 이제 x축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제 옆으로 위로 다 이동하는 형태를 y는 ax 괄호 열고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가르쳤었죠. 이걸 선생님이 그래프의 표준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준형이라고.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 이 표준형을 이제 2차 함수에 이제 표준형을 가르쳤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이 표준형은 이것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 표준형을 쓴다고 했습니다. 2차 함수의 일반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는 달리 y는 a 괄로 열고 x-p의 제곱 괄로 닫고 제곱의 q는 바로 2차 함수의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 이것을 자주 쓴다. 2차 함수의 표준형은 2차 함수의 이것이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이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꼭지점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꼭지점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자, 9번을 하도록 하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이제 선생님이, 2차 함수의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이제 y는 2차식 할 때, 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이제 부호를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a는 그래프의 이제 모양,
모양, 이제 뭘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를 보고, 아래로 볼록하면 플러스, 위로 볼록하면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고, C는 Y절편을 보고 판단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1차 항의 개수 B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오면 A와 B의 부호가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오면 A와 B의 부호가 이렇다고 했습니다.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B의 부호를 판단할 때 A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오른쪽으로 오면 A와 B의 부호가 이거하고 왼쪽으로 오면 이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 오른쪽 오면 이거하고 왼쪽으로 오면 이렇다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른쪽으로 오면 다르고 왼쪽으로 오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오면 이제 A와 B의 부호는 다르고 왼쪽으로 오면 같다고 했습니다. 쉽게 네 글자로 오다 웬 갓 이렇게 오른쪽은 다르고 왼쪽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은 거 처리하면 됩니다. 자,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x좌표는 야이의 방정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번,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x좌표는 야이의 방정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니까. 자,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x좌표는 무슨 방정식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축의 방정식입니다. 축의 방정식. 자,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11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우리가 축의 방정식인 꼭지점의 X좌표를 바로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일반 0에서 꼭지점의 X좌표, 즉 축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 선생님이 근의 공식 외울 때 비슷하다고 하면서 똑같다고 하면서 앞부분이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꼭지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 마이너스 2의 2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 2의 2분의 B. 자, 선생님이 지금 이면지를 쓰고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마이너스 2의 2분의 B.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식을 구할 때, 선생님이 이제, 어떤 형태마다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를. 예를 들어서 꼭지점의 좌표와 다른 한 점을 할 때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거나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선생님은 표준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표준형으로 해결하는 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점이 3개 주어져 있으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가지고 일반형으로 푸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x절편이 2개 주어져 있을 때 선생님은 절편형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절편형. 자, 절편형. Y는 A, Y는 선생님이 이건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AX-α, X-β 이렇게 선생님이 절편형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절편형. 선생님이 이제 두 개의 절편이 주어지면 요거를 알기 쉽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절편이 주어지면 절편의 중점, X절편의 중점은 요겁니다. 자, 무엇입니까? X절편의 중점. 자, X절편의 중점입니다. X절편의 중점. 두 X절편의 중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자, 한 글자로 얘기해 주십시오. 한 글자로. 자, 한 글자 또는 다섯 글자. 또는 다르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자,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축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꼭지점의 X좌표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렇게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맥시멈 속의 미니멈, 미니멈 속의 맥시멈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맥시멈 속의 미니멈, 미니멈 속의 맥시멈은 뒤에 있는 이제 y좌표가 특정한 이제 수로 주어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 주어졌을 때, 식으로 주어졌을 때 표준형으로 두 번 바꿔주는 거라고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습니다. 좀 빨리 하는 거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맥시멈 속의 미니멈, 미니멈 속의 맥시멈은 표준형 두 번 바꾸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이 문자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맥시멈 속의 미니멈, 미니멈 속의 맥시멈 문제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어줄 건데, 요 문제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본적인 문제 푸실 수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몇 번 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13번 같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요거 선생님, 여러분들 눈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눈으로 풀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연필 잡아서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요 문제, 이제 최소값을 내미라고 할 때 미니멈 속의 맥시멈을 구해보십시오. 미니멈 속의 맥시멈 구해보십시오. 미니멈 속의 맥시멈. 자, 미니멈 속의 맥시멈 구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래도 이제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식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조금 더 드릴게요. 자,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답은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잘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답은 자, 7이 되겠습니다. 7.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할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로 보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신 거 알고 있고요.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수업 들어가기 조금 시간이 남아서 노는 것보다는 중학생들 때 기초를 잘 잡아야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간을 좀 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력하는 학생 우리 재단님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바이바이!